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신기한 화석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겨레 기사이고요. 가오리와 상어가 합체된 것 같은 신기한 상어의 화석이 발견됐다고 해서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네요. 딱 보니까 진짜 이렇게 지느러미가 가슴 지느러미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쭉 뻗어 있어서 마치 활공하는 그런 비행기처럼 생겼네요. 옛날에 무슨 폭격기 뭐 이런 모습으로 생겼는데, 진짜 가오리 모습, 뭐 절반, 상어 모습 절반 섞어 놓은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가오리도, 그다음에 상어처럼 연골어류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아마 계통적으로 비슷하고, 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어랑 가오리를 합쳐놓은 이런 모습이 달린 화석이 나오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볼까요 한번 몸 길이보다 더긴 가슴 지느러미를 폴럭이면서 무려 9,300만 년전 중생대의 바다 표면을 헤엄치면서 플랑크톤을 잡아먹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상어 화석이 발견됐다. 야, 이거 귀중한 화석이네요. 예. 고생물학자 등 국제연구진이 19일 과학저널 사이언스, 굉장한 과학저널이죠. 그 논문에서 2012년 멕시코에서 발견된 화석을 분석한 결과, 가오리와 상어를 합쳐놓은 듯한 새로운 형태의 상어로 드러났다. 그래서 수중을 비행하는 상어는 예상치 못한 진화 실험이다. 신기하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상어는요, 부레가 없어요, 부레. 부레. 예. 그래서 부레가 없어서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잘 때도 이렇게 그냥 진짜 그냥 몇초 동안 잠을 자고 그렇게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어는 깊은 바다에 사는 상어는요 지느러미가 길대요. 가슴 지느러미가.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조금 조금씩 글라이더처럼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잠을 자면은 조금 조금씩 하강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얕은 연안에 사는 상어는요. 가슴 지느러미만 짧대요. 왜냐면 걔네들은 이렇게 바닥에 잠깐 이렇게 몸을 붙이고 잘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구자들이 새로운 과로 보고한 이 상어는 몸 길이가 1.65m이지만 가슴 지느러미가 1.9m래요. 훨씬 크네요. 독특한 형태이다. 큰 입과 화석에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아주 작은 이가 났을 것으로 추정되어서 바다 표면을 유영하면서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 등을 먹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물고기랑 같이 발견됐는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겼네요. 여기가 이게 지느러미처럼 생겼네요. 야, 신기하다. 야, 이런 게 옛날에는 바다를 활보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참. 그래서 길쭉한 몸매와 잘 발달한 꼬리는 일반적인 상어와 비슷하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상어는 꼬리를 휘저으면서 느리게 헤엄쳤으며, 가늘고 긴 가슴 지느러미는 주로 몸의 균형을 잡는 기능을 했지만 서서히 펄럭이면서 추진을 보조하기도 했을 것이다. 아주 우아하게 헤엄쳐 다녔겠네요. 그래서 상어와 가오리 등 연골 어류는 3억 8천만 년 전, 진짜 옛날 저 출연했네. 성공적으로 번성해서 다양한 종으로 분화했다. 그래서 중생대 말린 백악기 바다에 살았던 이 상어는 지느러미 형태나 식성이 비슷한 대왕 쥐가오리 무리보다 3천만 년 전에 출현한 셈이다. 연구자들은 날개 형태의 지느러미가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전에 독립적으로 진화했다. 이게 또 진화에 이런 또 해석이 가능하네요. 야, 이건 쥐가오리죠, 여러분? 플랑크톤을 이렇게 걸러서 여과해서 먹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짜 이것도 진짜 이거는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그죠? 이런 형태랑 이게 진짜 여기 이게 조금 더 짧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날개가 조금 두툼해지면 이런 모양이 되니까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어쨌든 6,600만 년 전에 대멸종 사태와 더불어서 지금 아까 전에 그처럼 상어는 좀 사라진 것 같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소행성 충돌로 인한 지구 규모의 화재로 바다 표면이 산성화하면서 플랑크톤이 죽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먹던 상어들도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논문에 설명했다. 고래상어나 대왕 쥐가오리 등은 대멸종 사태 이후 텅빈 바다에서 새롭게 출현한 생물종이라고 하네요. 야, 진짜 신기하다.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옛날 바다에는 진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상상해보면 참. 웅장해지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